안녕하세요. 장창호 삼국유사. 오늘은 이차돈의 순교 마지막 편 제4장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라의 불교는 아도와 무코자를 비롯해서 이차돈의 순교라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민가에 퍼져 있던 불교가 명실공히 국가의 정신세계 혹은 문화의 영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법흥왕과 진흥왕의 조카인 진흥왕. 진흥왕은 신라의 영토를 가장 넓힌 아주 공격적인 전제 군주죠. 그래서 법흥왕도 그렇고 진흥왕도 그렇고 법의 체계를 세우고 나라의 땅을 넓히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정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생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자신이 행했던 일에 대한 반성을 불교를 통해서 되새기며 말년을 정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흥왕도 승려가 되고 진흥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흥왕의 부인인 보도 부인도 승려가 됩니다. 남은 제4장을 읽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불교의 신라에서의 공인 과정과 왕들의 역할 그리고 이차돈의 희생정신을 다시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4장 궁궐, 제3장에서 이어집니다. "무친 피를 씻고 가야겠다. 준비해라." "아직 때가 아닙니다." "살생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란 말이요. 전쟁을 하면 살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야를 합병할 때도 얼마나 많은 피를 보았느냐. 내 몸에 쓴 비린내가 진동한다. 이 죄업을 씻고 갈 날짜를 잡으시오." "정 그러시다면 이 날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날이요?" "십제일입니다." "음력으로 십제일은 시황 원불, 시황 이름, 시황 탄일 속한 지옥의 메인 날이다." "이 날만이라도 살생하지 않도록 정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예외가 없어야지요. 전쟁도 나를 골라서 하고." "예, 대왕." 문무백관 노래 십제일을 부른다. 백성 함께 노래한다. 1일 정광불 진광대왕, 2월 15일 도산지옥, 경호신미 임신계유 갑술의례, 8일 약사불 초광대왕, 3월 1일 화탕지옥, 무자기축경인 신미 임진계사, 14일 현급천불 송제대왕, 2월 28일 한빙지옥, 임모 개미 갑신 의류 병술 정희, 15일 아미타불 오관대왕, 1월 8일 금수지요, 갑자을 축병인 정묘 무진 기사, 18일 지장 보살 염라대왕, 3월 8일 발설지요, 병자 신축 이민 개묘 병진 을사, 23일 대세지 보살 변성대왕, 2월 27일 독사지요, 병자 정축 무인 기묘 병진 신사, 24일 관세음 보살 태산대왕, 3월 2일 매들지요,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 28일 노산아불 평등대왕, 4월 1일 해어지요, 병호 정미 무진 기우 경술 신해, 29일 야광 보살 도시대왕, 4월 7일 절산지요, 임자 개축 갑인 율묘 병진 정사, 30일 석가문불 전륜대왕, 4월 27일 억함지요, 무오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개해년, 사람들아 이날은 어떤 살생도 하지 마라. 법흥왕 비틀거리면서도 환하게 웃는다. 면류관을 쓰고 골룡포를 입으셔야지요. 익으면 충분하오. 승복 입고 나란 일 보시려고요? 이 절에 주지로 어울리지 않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좋은 일로 죽어간 사람은 극락에 있겠지만 좋은 일을 하려고 사람 죽인 왕은 지옥에 살지.
과인이 죽을 때까지 도를 닦아서 사인이 자돈에게 진 빚을 갚으리다. 오늘부터 과인 대신 조카에게 나란 일을 물으시오. 보통왕의 조카는 진흥왕이다. 보도 부인 나타난다. 왕비 보도 부인이다. 어찌 하시려고 머리를 깎으십니까? 보살, 소성은 이제 왕이 아닙니다. 보통왕의 본명은 법운. 법운 스님, 저도 출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스님의 뒤를 따르렵니다. 보도 부인, 머리를 깎는다. 왕비, 소승을 왕비로 부르시면 안 됩니다. 보통 왕비의 본명은 묘법. 묘법 스님, 뜻대로 하십시오. 백성, 영흥사 간판을 걸면 보도 부인 그리로 들어간다. 보통 왕, 흥륜사 안으로 들어간다. 진흥왕 나타나 대왕 흥륜사 간판을 건다. 금세 37년이 지난다. 상왕께서도 대비께서도 승려가 되셨으니 우리 왕실은 그야말로 수행도량이요. 이 손금을 보시오. 피가 철철 흐르는 강. 이 죄업을 씻을 도리가 있겠소? 진흥왕이 임종하기 직전이다. 진흥왕은 이때 43세입니다. 진흥왕 머리를 깎는다. 사도 부인 나타난다. 대왕, 부처께 귀의하시려고요? 나란 일을 훌훌 털고 살아야겠소. 정 그러시다면 저도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승려가 그렇게 좋은가? 이쯤 되면 우리도 그럴까? 우리도 절로 갈까? 우리도 가자. 우리 저성에서 만났을 때 현생처럼 대왕이라 부르면 안 됩니다. 말없이 정진하겠습니다. 사도 부인 입을 다문다. 왕비, 스님. 여기서 사도 부인이 입을 다문 까닭은 이렇다. 진흥 왕비인 사도 부인이 스님이 됐다는 이야기는 법흥 왕비인 보도 부인 이야기가 잘못 전해진 것이니까. 진흥 왕 숨을 거둔다. 사도 부인 흐느낀다. 목탁 소리. 우리가 할 일이 머리 깎는 일뿐일까? 상왕과 상왕비, 진흥 왕께서는 끝내 승려가 되었다. 우리도 이 칼을 버리고 절로 가야 하나? 무인이 칼을 버리면 목숨을 아끼고 나라가 짓밟히는 법. 우리는 죽었어야 승려가 되겠다. 이처럼 승려가 되어 절로 들어가는 행렬이 역사책에는 왜 안 나올까? 모두 승려가 되면 나라는 누가 돌보고? 그러니 나라에서 권할만 하진 않았겠지. 이제 뭐하지? 진흥왕 창가는 지금 부를 수 없고 법흥왕 창가를 불러야지. 옳거니. 문무 백관과 백성 노래 법흥왕 찬가를 부릅니다. 성인의 빛나는 지혜 반대를 생각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말은 트럭같이 사소한 비방. 세상의 쇠바퀴 몰아내어 법의 바퀴 굴리리니 부처의 법을 따라 태평세월 환히 빛나더라. 승복 입고 머리 깎은 문무백관과 백승이 어우러진다. 법흥왕과 보도부인의 혼령이 나타난다. 이어서 진흥왕과 사도부인의 혼령 나타난다. 백승 민문이 비석을 밀고 온다. 누가 내 노래를 불러주는가? 이렇게 온 우리에 부처의 자비로 가득한 게 사인이 자돈의 덕인데. 문무백관과 백성 모두 이 자돈을 기리며를 노래한다. 큰 뜻을 따르니요 가벼이 목숨 버려 놀라운 꽃비 흰 저제 이적은 온 마음 땅을 가야 칼날이 허공에 번져 그 몸 장하게 가셨으되 절마다 울리는 종성 세상에 울려 퍼지구나. 이 자돈의 혼령 허공에 나타난다.
헐령 땅으로 내려와 비석으로 들어간다. 이 차던 비석에 새긴 그림이 된다. 자, 이것으로서 이차돈의 순교, 법헌왕과 이차돈의 약정에 의해서 신라의 불교가 공인이 되고, 법헌왕 때 가야마저 복속을 하고, 진흥왕 때 백제와 고구려의 영토 일부를 넓힘으로써 본격적인 신라의 시대, 신라가 삼국의 주도권을 가지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것이 백성들을 한마음으로 모은 법헌왕과 이차돈의 불교 공인에 따른 공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막 떠오르는 시점에서 불교가 끼친 영향은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고 원시 신앙에서 고대 불교가 진일보된 종교, 정신세계, 문화세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야말로 부처와 같은 임금을 만날 차례입니다. 백제의 법왕편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